안녕하세요. 마켓 리드입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서부의 대도시죠. 청두. 옛날 그 유비기가 총나라를 세웠던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을 이 아시아 3개국 간의 회동. 여기에서 무슨 내용의 회담이 오갔으며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 더 나아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다.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조언 및 투자 전략은 아, 우리 또 박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여기저기 지금 방송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지금 뭐 방송 인터뷰도 방송도 있지만 또 신문사 인터뷰도 있고 뭐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또 이게 이번에 가시고 이제 한할령 문제도 있고 그다음 내년에 또 방한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지금 관련된 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소비주도나 호텔 뭐 여러 화장품도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더 큰 의미는 또 이제 남북한 문제 이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 것이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아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동의를 한다. 네. 이런 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이제 반응이 이제 오늘 나올 것이냐, 혹은 뭐 아하. 이제 크리스마스 넘겨서 26일 날 나올 것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긴박하긴 긴박한데 네. 원래 그런데 이 연말에 이런 한국 중국 일본 이 진짜 이 동아시아의 뭐 3개 축인데 네. 이런 회담이 정례적으로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례적인 회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한중일 정상 회담이요. 네. 이번에 8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원래 원칙대로 매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이제 일본에서 했고, 그러니까 순서가 일본, 중국, 한국.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러다가 2015년도까지 잘 오다가. 네. 이제 또 한일 간 문제도 계속 뭐 위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다 보니까 2015년도에 딱 멈췄죠. 그러다가 2018년도 작년에 이제 7회를 했고. 원래 매년 하는 게 원칙인데 15년도까지 하다가 16, 17 안 하다가 18년도 했고 그래서 올해까지 사드 배치가 좀 문제가 됐었나 보죠? 아 그렇죠. 복합적인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뭐 안 좋은 지금 분위기 있어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 맞물리는 오늘 얘기하겠지만 한중일 FTA도 계속 정지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순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거기 먼저 지난 일요일 날 그 통상 장관들이 먼저 모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모여가지고 베이징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라 지금 그러면 현재 FTA 현황이 한국 중국 간에 한국 일본 간에 중국 일본 간에 각각 있는 거예요? FTA가 아니면 지금 그런 걸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FTA를 이야기했을 때 포괄적인다는 말 개념이 참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좀 용어가 원래 FTA라는 것은 양자 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 간에 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가 두 사람이 하는데 세 사람도 할 수 있고 붙어 있는 원칙이죠. 어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근처 경제 블로커가 생기면서 이제는 원래 옆 동네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힘을 모으는 건데 이게 다 태평양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메가 FTA가 되는 건데 마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나프타처럼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예, 원래 그렇게 시작됐던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 우리들만의 이너스크 안에 너는 다 혜택을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돈 다 내고 들어와. 아. 그게 이제 FTA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한중일 FTA는 안 됐죠. 우리가 한중 간 FTA가 되어 있지만 한일 간 FTA는 안 돼 있고 중국과 네. 일본 간 FTA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 동북아 부분에서 이 한중일 FTA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네. 이 한중일 FTA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예. 예.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왜 안 되느냐. 일단은 무역 구조가 좀 달라요. 무역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무역 흑자를 보는데
우리가 버는 돈을 일본에 또 갖다 주고 일본은 또 우리한테 번 돈을 준 거니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산업의 구조가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델리티라고 하는데 시장의 자유화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이고 좀 더 높은 단계 그 말의 의미는 시장의 자유화율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말의 의미는 개방의 폭을 넓힌다는 겁니다. 개방의 폭을. 예, 개방의 폭을.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뿐만이 아니라 네. 서비스, 투자, 네. 뭐 지적재산권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포괄적으로 하고 그 폭을 높인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장 자유화를 하율 높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전체 품목의 한 90%를 올린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괄적이고 좀 높은 단계 FTA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러한 FTA를 앞으로 한중일이 하겠다는 대한 합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합의는 안 됐고요. 합의는 안 됐고. 안 됐고 그 합의가 된 것은 RCEP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RCEP은 이제 얼마 전에 한중일 그 아세안 플러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이제 올해 했고 내년 초에 지금 이제 RCEP 전반적인 동일 인도는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네. 국가들하고 RCEP을 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모델리티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장을 개방의 폭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얼마나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높게 개방할 것인지 그건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했는데 한중일 FTA는 계속해서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이제 분위기가 서로가 필요해요. 중국도 지금 한국이 필요하고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한테 사실 러브콜 보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본도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또 좋은 사이고 지금 상태. 예.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것들이죠. 이야기는 많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한 발짝을 더 떼어보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1단계는 제가 볼 때 RCEP이 먼저 될 것 같고 예. 그건 대한민국 정부 지금 한국 외교부에도 지금 나름 프로세스가 RCEP 부분들을 먼저 1단계를 진행하고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한중일 FTA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CPTPP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TPP였던 트럼프가 빠지고 했던 그런 네. 식의 지금 스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RCEP도 중국 주도의 RCEP이고 네. CPTPP도 그 애초에 그 TPP에서 일본. 오바마 때 하기로 했던 TP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빠질래 했던 것이 CPTPP인데 네. 거기에 또 한국 이래저래 그러면 미국하고 상관없이 놀고 있는 한국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지금 한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RCEP은 완전 중국 주도의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중일을 보면서. 지금 국내 지금 정치 현황도 지금 바쁠 텐데 트럼프는 촉각이 긴도서 있겠죠. 그렇죠. 북한 문제도 있고 네네.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무래도 어제 보도를 봐서는 그 얘기가 북한 관련한 북한의 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네. 뭐 북한 비핵화 이 얘기도 나왔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 뭡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설정했던 그 연말이라는 시한이 왔고 네. 크리스마스 자칫 예. 또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칫 뭐 ICBM 같은 게 뭐 휘휘 왔다 갔다 네.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중국과 한국 간에 북한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토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 참여를 하는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좀 북한을 설득을 해서 네. 미국 주도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식 그러니까 북핵 문제 이 솔루션에 좀 도와달라는 거고 중국이 말하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당사자였어. 이 북한 남북한 할 때 우리 중공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지금 원래 북미회담이 그 당사자가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잘 안 됐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사자회담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우리가 미중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사자회담 부분이 되는데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해서 유엔 안보리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제재하는 거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똘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한 라인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뭐 들어보셨겠지만 어제 브리핑 그 청와대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국이 지금 제재 완화 러시아와 했던 거에 대해서 한국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야, 이거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기 전에 분명히 워싱턴에 어느 좀 던졌을 겁니다. 이런, 만약에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 할 거다 하면 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형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워싱턴 쪽에 아마 좀 던지고 이번에 방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요새는 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좀 막연한 얘기들이 기사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또 일단 보도 관련 보도를 보다가 저는 드는 생각이 중국 몸은 알겠는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는 그것이 한국의 꿈과 이렇게 뭐 어우러진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꿈이라는 부분은 뭐로 설명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중국의 꿈이 한국한테도 기회가 되기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한국의 꿈이 중국에도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꿈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꿈의 중간 핵심은 북한이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뚫리는 동아시아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에요. 아, 예. 그럼 또 연결시키면 시진핑 주석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1대1로 그걸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특히 신북방 정책의 부분에서 중요한 지금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개방이 되지만 정말 신남방과 1대1로가 합쳐지는 이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청두 가셨을 때도 리커창 총리 만났을 때도 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해보자. 역시 리커창 총리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게 청두 총칭에 출발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북한의 이슈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걸 위해 도와달라는 이야기고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꿈이라는 것은 정말 북한이 개방해서 아. 확대돼 나가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괜히 보도 중에 뭐 신남방 신북방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지금 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완전한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이고 우리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고착화된 사고방식이나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는 체제로 가갖고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 말씀하신 북한이 열리는 전체적인 이 그림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이 딱 그 대단한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자, 면적으로 보나 뭐로 인구로 보나 뭐 중소국 정도의 한국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포텐셜이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보고 가끔씩 쓰는 표현인 북한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 하는 그 얘기가 그 또한 그렇죠. 함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 말이에요. 네. 교수님 뭐 하루 이틀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같이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하신 게 아닐 텐데 그 그림이 언제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그림이라는 게 지금 북한의 개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뚝 가는 거. 아, 그 북한의 개방을 이제 하는데 그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쎄,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 지금 그런 대충의 느낌이라도 우리 네, 같이 저는 결국 이 북한 문제도 결국 미중 간의 패권에도 끼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차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까지 가야 되고자 하는 거고 음흠. 북한의 개방이 미국 주도로 될 것이냐 북한의 개방이 중국 주도로 될 것이냐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중국은 내 앞마당이기 때문에 중국 주도에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약 미국 대통령이 조금 더 좀 플렉스하고 좀 사고방식 껴있는 사람이 또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과 중국식이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서 이제 그 개방이 된다라면 정말 정말 제가 말씀드린 한국 어멍 그러니까 한국의 꿈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북중러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북한 중국 네, 러시아 부분. 예예예. 예, 예.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그거 할 때마다 우리 기사에 빠지지 않는 이 사드 갈등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사드 이거 우리가 못 뺀다는 거 중국도 현실적으로 못 뺀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무슨 뭐 4월쯤에 혹시나 있게 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던데 저는 뭐 별로 신빙성 없어 보이고 중국이 뭐야 야, 사드 지금 빼야 한다고 우리가 뺄 수 있는 것도 아닌 건 뻔하야 아는데 우선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네, 지금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한 중간에 민간, 정부, 산악 뭐 여러 형태로 지금 엄청 교류가 엄청 강화되어 있고요. 네. 지금 최근 한국 관광사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단체 관광도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유는 일단은 중국이 지금 한국을 좀 끌어안으려고 한다. 중국이. 중국이 이제 중국이 한국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가장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과 북미 간에 뭐도 지금 문제가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에도 지금 뭐 지소미아 문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고 뭐 한국과 일본 간에 계속 지금 이런 문제니까 지금 계속 지금 좋은 찬스잖아요. 내 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 편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필요한 거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해 주길 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동성 당서기가 250명을 데리고 투자 주도하는 데로 방문을 했거든요. 산동성이 1억 인구입니다. 1억 인구인데 산동성만. 네. 근데 거기 당서기 넘버원입니다. 당서기가 16년 만에 한국 왔어요. 그러면 당서기가 250명 각 시의 공무원들 기업들 데리고 온 이유는 부산 찍고 뭐 경기도 서울 다 투자 유치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하고 이미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가까운 한국에 투자를 지금 바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 분위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분위기로서는 이제 변수가 있죠. 지금 이 사드 문제는 항상 이 미중 간의 상수에 의해서 같이 변화되는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드는 지금 인정한다. 그런데 미중 간의 이슈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만약에 한국에서 이 화웨이 문제에서 스탠스를 잘못 쳤다? 혹은 미국이 지금은 안 하지만 한국한테 지금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서 프레스를 넣으면 한국이 입장 표명을 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어그러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한국한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만약 진짜 그렇게 분위기 봤을 때 야 이거 트럼프 심지어 중국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또 카드로 해가지고 한국을 또 압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상황이 또 어그러질 수 있고 그러면 방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만약에 온다라면 지금 한중 간에 좀 지금 얽히고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타리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물론 사드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 컨텐츠라든가 그죠? 뭐 이런 기업 이런 네.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단체 관광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국이 또 한 번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불확실성 우리가 uncertainty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관심이 뭐 중국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시장 우리가 봐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나타나는 지금 만약에 왔을 때 시장에서 관련된 주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시장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부분에서는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정도에서 열리는 것은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경제, 통상, 문화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 아젠다 부분에서 또 이어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순히 중국 시장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좀 R7 중요한 게 뭐냐면요. R7이 체결된다는 의미는 다른 거 다 체결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하고 한국은 FTA 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RCEP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본 시장 진출에 기회가 된다. 근데 그 말은 역으로 일본 기업들이 또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빠져봐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 초에 지금 방한한다,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중 관계가 분명히 또 한 개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근데 요번에 시중석이 문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전략적 관계란, 전략적 동반, 협력 동반자 관계란 말은 말이 엄청납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변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이런 변수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에서 너무 한국이 치우쳐 있지는 않기를 바란다. 미국이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적당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다. 사드 지금 빼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참 방금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수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전략적 하는 그 말씀에서 시진핑 주석의 말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너무 천박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이 그래 그럼 네가 될거 살아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이죠. 조금 그동안에 저기 뭐 지소미아도 있었고 그 이전에 했는데 한일 간에도 오늘 만나면 네. 조금 풀린다고 보세요. 아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글쎄 그 부분은 판결에 뭐 대해서는 특별히 변화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네. 부분에서는 그냥 응급 정도 수준의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물론 해야겠죠. 예, 예,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아베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중일의 FTA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지금 3국이 좀 다 동의를 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진척을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주로 할 것이고 요번에 이제 따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원론적인 수준 정도 부분에서는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전제인 부분들이고요. 이 국가 간에도 이 감정의 고리란 게 쉽게 잘 안 메워지니까 요번에 좀 한일 간의 그 뭐랄까요 그거는 좀 서로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기업 어떤 업종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불분명함이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한 거 하나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저 미일 1단계 무역 합의하면서 중국은 얼마치 언제까지 얼마치 사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대놓고 옆에서 툭툭 던대요. 연간 500달러 500달러 지금 중국이 사고 있다 했었고 500달러치 살 거냐 있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규모가 우리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글쎄, 네. 중국이 지금 원래 이제 2017년도 같은 게 미국한테 한 240억 달러 정도 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132억 달러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줄어든 게 어디로 갔냐면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요. 브라질에 주가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합의되면서 사실 이제 브라질은 이제 야 네가 준 거 있잖아 너 잠시 너한테 샀는데 야 미안하다 다시 내가 가져갈게 이거 네가 샀던 100억 다시 미국한테 사야 되거든 이렇게 돌아오는 판인데 그렇게 더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까 그게 규모 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들 지금 중국이 뭐 갖고 있는 달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날짜를 찍고 할 수는 분명히 힘들다. 지금 제가 잠시 하나만 들면 지금 중국 자체가 주가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 지금 반도체 굴기에 지금 적신호가 켜졌단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금 중앙정부 시진핑 충성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하면 무조건 지방정부가 빚을 내서 딱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 한 50개 기업에 어마어마한 한 2,500억 가까이 2,500달러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 돈은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뭐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돈은 다른 데 지금 흘러들어갔고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산 한계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지금 우리가 1단계 합의했다고 하지만 또 어그러지면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 못한다. 그럼 시장이 또 혼동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내를 보면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입장도 지금 빨리 달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달러를 들고 도는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투자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동성 당석이나 지금 뭐 이번에 리커창 총리도 그랬겠지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길 바란다. 반도체든 어떤 분야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박사님 지금 요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 갖고 네. 조금 이렇게 그나마 새롭게 부각되는 어떤 관련 산업 분야 내지는 기업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만났잖아요. 이게 이번에 여섯 번째 만나는 건데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시진핑주하고 문 대통령 그 자체가 일단 한중 간에 지금 한안영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일단은 요커 관련된 부분들 관광객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화장품도 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호텔 카지노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 관련된 뭐 우리 제약 바이오들 같은 경우도 뭐 분명히 이제 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 어제 오후에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 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혁신 기업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헬스 바이오 쪽 같은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금 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도 분명히 시장을 영향을 받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아까 말씀 중국 내 지금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힘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인 주식은 지금 계속 지금 영향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련된 과학 기술들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중국 주식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중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상하이 종합지수가 3,050만 오면은 자꾸 이렇게 푹 이렇게 꺾이는지 반도체 굴기 쪽에서의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화웨이도 앞으로 그러면 계속 좋은 얘기보다는 좀 화웨이 쪽도 관련해서나 부정적인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화웨이 그 못 쓰는 거죠. 쓰려면 쓰는 거죠. 그렇죠. 쓰죠. U+는 쓰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 뭐 문제 삼을 세력들 없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그거 U+가 이제 그걸 안 한다 그랬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사드 같은 형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하나 기업들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 말씀드렸죠. 일본.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CEP 이번에 한중일 말하죠 부분에서 이번에 RCEP 부분 그다음 한중일 FTA가 이번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어차피 RCEP은 한중일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을 또 보시는 부분, 혹은 한중일을 보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좀 체크를 해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한테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시장이라든가 네. 기술력이나 분명히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과 뭐 중국에서 수입했다가 일본 수출하는 기업, 일본에서 가져와서 완제품을 해서 중국에 수출한 뭐 등등 이런 그림에서 확연히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도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아젠다 이슈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우리 소장님 항상 많이 하시는 좀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중국 관련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조금 아까 반도체 굴기 부분에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내년에 또 해바뀌고 나서 또 모셔가지고 조금 더 솔직하게 그 부분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말씀을 아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귀한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